매주 수요일 오전 10시에 하는 침곡 3동 당구교실에 다녀왔는데요. 회원분들한테 질문을 받았던 회원분들을 보면서 생각이 났던 내용 알려드리도록 하겠습니다. 300점 만들기 프로젝트라는 전자책이 있는데 300점 정도라면 죽여치기를 흉내를 낼줄 알아야 300점이라고 할수 있는데 이 배치는 부드럽게 쳐서는 아무리 두껍게 쳐도 이걸 득점을 할 수가 없습니다. 자, 중상단 당점 2분의 1 두께를 치게 되면 2분의 1 두께라는 것은 이렇게 맞는 것이기 때문에 빨간 공은 이쪽으로 가고 내 공은 부드럽게 쳤을 때 이렇게 가게 되거든요. 한번 실제로 그런지 보여드리겠습니다. 중상단 12시 투팁 부드럽게 이렇게 되죠? 그러면 두꺼운 두께를 치면 어떻게 되느냐? 빨간 공은 이쪽이 아니라 이쪽으로 가겠죠? 두꺼운 두께를 치더라도 부드럽게 치면 2분의 1로 쳤을 때와 크게 다르지 않게 흰 공이 진행합니다. 두껍게 세게 치면 어떨까요? 중단 당점으로 두껍게 세게 치겠습니다. 그렇게 쳐도 흰 공의 분리각은 여기를 벗어나지 못하죠. 그러니까 이것은 결국은 아무리 두껍고 세게 쳐도 맞출 수 있는 배치가 아니고 하단 당점을 이용해야 됩니다. 그런데 하단 당점을 이용할 때이 배치에서 6시 방향 하단 당점 많이, 그러니까 6시 방향 투팁 이상의 많은 하단 당점을 이용해서 이 배치를 득점하려고 하면 2분의 1 두께 정도를 맞춰야 됩니다. 그렇게 되면 득점은 되지만 이 빨간 공이 이 방향으로 가면서 다음 공이 좋지 않아지죠. 이런 상황일 때 득점도 하고 공도 모으려고 한다면 죽여치기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어떤 식의 공이 되어야 하냐면 죽여치기, 데드볼이라고 하는데 내흰 공의 힘이 매우 약하게 이동을 해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두꺼운 두께를 맞춰야 이흰 공의 움직임이 둔해지겠죠. 그리고 두꺼운 두께를 맞춰서 빨간 공을 위로 보내면 이 방향으로 오게 되겠죠. 그렇게 두꺼운 두께를 치면서도 내 공의 움직임을 둔하게 하기 위해서는 두껍게 쳐야 되는데 하단 당점은 너무 많이 주면 너무 끌려버리겠죠. 그러니까 미세한 하단 당점을 줘야 되는데 그러면서도 맞추기가 쉽지 않습니다. 특히 이 배치. 빨간 공을 당구대는 정사각형 두 개를 붙여놓은 직사각형인데 이쪽 정사각형의 중심에 빨간 공 그리고 두 번째 빨간 공은 투포인트에서 공 하나 정도 띄워놓고 내 공은 첫 번째 포인트와 이 빨간 공을 있는 선상 적당한 위치에 놓고 연습을 해보십시오. 그랬을 때이 분리각이 좀 득점하기에 애매한 분리각이거든요. 이 배치를 가지고 죽여치기로 쳐서 득점을 해보면 죽여치기 연습이 실력 향상하는데 효율적이다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미세한 중하단 당점으로 빨간 공을 이 방향으로 보낼 수 있는 두꺼운 두께를 쳐서 득점을 시도해 보겠습니다. 조금 얇았네요. 제가 좀 쫄았던 것 같습니다. 이쪽으로 와야 되는데 다시 해보겠습니다. 다시 한번 시도해 보겠습니다. 6시 방향 원팁 정도의 미세한 하단 당점으로 두껍게 쳐서 이것도 별로 썩 좋지 않네요. 이 상황에서 가장 좋은 모양은 내흰 공이 빨간 공을 두껍게 밀고 이렇게 부딪혔을 때, 이 빨간 공이 이리 와서 이렇게 부딪히는 상황이 가장 좋은데, 그 상황을 만든다는 것은 뭐, 좀 연습이 많이 되어 있어야 할수 있습니다. 그런 연습을 하는 좋은 배치다라고 생각을 하고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시 한번 시도하겠습니다. 이 각도가 죽여치기로 쳐서 맞추기에 쉽지 않은 각도입니다.
큐의 뒷부분을 조금 들고 치는 요령을 발휘해 보였습니다. 장점은 중하단, 큐의 뒷부분을 조금 들고. 이렇게 치니까 조금 더 좋은 모양이 만들어지려고 하네요. 제가 사구를 자주 치지 않다 보니까 대략적인 내용은 알고 있는데 연습을 통해서 터득하게 되는 세밀한 부분은 잊어버린 것들이 많이 있습니다. 큐의 뒤를 살짝 들고 당점을 중심보다 미세하게 아래. 그렇게 했을 때 주게치기가 좀더잘 되는 편인데, 이번에 친게 가장 원하는 형태가 아닐까 싶네요. 아, 그래도 너무 정면으로 맞으면서 다음 모양이 썩 좋진 않네요. 더 해야 될까요, 이거를? 머리 좋으신 분들이라면, 그래, 그 정도면 충분하다. 이해했다. 결국은 나머지는 내가 연습해서 터득하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할 수 있을 텐데 기억해 두실 건 빨간 공이 이렇게 있으면 오히려 더 치기가 쉽습니다. 이 각도가 가장 애매하다. 이 각도를 주게치기로 칠수 있게 되면 다른 각도는 의외로 쉽게 성공할 수 있다 라고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정통으로 맞아야 되는데 자꾸 이상한 방향으로 맞네요. 원하는 모양이 안 나오니까 막 열받네요. 나올 때까지 완벽한 샘플이 만들어질 때까지 한번 해보겠습니다. 큐의 뒷부분을 좀 들고 중심보다 미세하게 낮은 곳을 이것도 썩 좋지 않은데 이 빨간 공을 때리고 그 옆에서 설수 있어야 되는데 그 각도 맞추기가 참 어렵습니다, 이게. 이번에 모양이 괜찮을 것 같은데 그렇지도 않네요. 아, 자, 이 정도까지만 하죠. 자, 그런데 이 죽여치기를 시도할 때 과연 어느 정도의 당점을 사용하면 좋을까? 그것을 판단하는 기준은 스탑샷을 연습해 본 사람이면 금방 찾아낼 수 있습니다. 스탑샷이란 것이 뭐냐면 흰 공으로 첫 번째 빨간 공을 쳐서 이렇게 공을 때리고 제자리에 멈추게 할수 있는 당점과 속도로 그리고 두께로 치면 흰 공이 멈추는데 그 연습을 스탑샷이라고 합니다. 그러면 그 두께, 그 당점과 속도, 빨간 공을 때리고 보내놓고 여기에 제자리에 쓸수 있는 그 당점과 속도로 치게 되면 이론적인 분리각, 즉 이론적인 분리각이라는 건 뭐냐면 이렇게 맞았다면 내 공은 이렇게 가죠. 빨간 공은 이 방향으로 갈 텐데 이것에 대한 90도 로 가는 것이 이론적인 분리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상황에서 이 두께를 맞췄다. 스탑샷의 당점과 속도로 쳤다. 그러면 흰 공은 이렇게 가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내가 가야 할 방향은 여기잖아요. 그러니까 당점을 조금 미세하게 올려야 되겠죠. 이 두께를 맞췄다면. 그런데 이 두께로 맞추면 빨간 공은 이 방향으로 가니까 내가 원하는 방향이 아니죠. 이 방향으로 보내야 되잖아요. 그러면 이 방향으로 보내면서 스탑샷의 당점과 속도로 치면 이렇게 가기 때문에 스탑샷의 당점과 속도보다 조금 올려서 쳐야 비로소 이렇게 가게 되는 거죠. 그래서 주겨치기를 할때 어느 정도의 당점과 어느 정도의 속도로 치면 될 것이냐를 판단하는 기준은 스탑샷을 연습해 보면 그것을 가지고 응용하면 조금 찾기가 수월하다. 라는 겁니다. 스탑을 시킬 수 있는 당점이 예를 들면 이 상황에서 6시 방향 0.5팁이다. 그러면
두께는 좀더 쓰고 당점은 0.5가 아니라 0.2나 0.3 정도로 쳐야 공의 방향도 되고 주계치기로 득점도 할수 있다. 이렇게 판단할 수 있다는 거죠. 단, 이것은 어디까지나 이론적인 내용이고, 이론적인 것을 실제로 구현을 하려면 연습이 필요합니다. 그나마 제일 10번 이상 친 가운데 그나마 제일 공이 가까이 모였네요. 이렇게 빨간 공 또는 내흰 공과 부딪혀줘야 공이 멀리 가지 않고 칠 만한 공을 만들기 쉽다라는 것까지 말씀드리고 이 주계치기는 여기서 마치겠습니다.